거행하겠습니다. 국가의 번영과 통일, 미래 세대의 지속적인 사랑을 위한 민주 평통 장원위원 여러분, 여러분의 노력과 소원은 매우 값지고 소중한 것입니다. 장원위원 모두에게 맡겨진 역할의 급기와 참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나가십시오. 저희 우리 인천시는 튼튼한 우리 안보 체제 강화를 통해 남북의 제2의 이런 사태를 철저히 방지하는 동시에 남북 간의 대화의 재개를 통해서 평화와 화해를 모색하고 나아가 아시안게임 때는 남과 북이 함께하는 아시안게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모두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드리겠습니다. 6.25 전쟁 때 맥아더 장군이 인천을 선택해서 자유의 함정을 가지고 들어와서 한반도를 평화적으로 통일시켰던 그 시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인천의 그 희망과 기대를 겁니다. 인천은 자유의 도시입니다. 인천은 희망의 도시입니다. 어두웠던 한반도에 등불 비쳤던 밝은 미래를 비춰준 통일의 선구자 여러분이었습니다. 오는 9월 유럽, 대양주, 캐나다, 남인적 자문위원회 진출하는 회의를 거치러 모두 마칠 예정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등 자문위원들이 보다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 대북정책 추진에 관한 정책건의 활동, 4번째 자문위원 통일 역량 강화 활동, 3번째 국민 소통과 통일 공감 확산에 대한 활동과 마지막으로 초반기 활동 방향 및 계획입니다. 북한 이탈주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의 부정으로 인한 일탈 행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과와 진정한 변화 의지를 준다면 얼마나 더 빠른 시간 내에 북측에 있는 모든 것에 도움이 될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이 우리 한국에 대한민국에 국가관이 얼마나 있는지도 사실은 궁금함이 있었고요. 국가관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데 통일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을 할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자문위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어떤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볼까, 스스로 역할에 대해서 많이 인식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해답을 줄 수 있는 그런 루트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사무실 그 환경 개선과 복도에 소형 정신관을 만들어서 위원님들을 한번 더 찾아볼 수 있는 사무실을 꾸몄고 사무직원과 더 깊은 유대를 가질 수 있는 내부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인천 지역은 10개 군구로 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통일에 대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인천 지역이 때문에 젊은 층을 향해서 우리가 자꾸 통일에 대한 관심을 심어주고 통일 홍보에 중점을 나아갈 생각입니다. 또 인천에는 우리 그 실향민이 많이 있습니다. 고향을 그리한 이분들에게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어떤 평통의 그 이념을 다지면서 진행해 나가고 여러분 그분들을 자꾸 만나면서 그 애로사항도 듣고 그동안의 고초도 들으면서 우리가 참고해 나가고 통일을 기여해 나가는데 앞장서 나갈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네.